이제 화장실 오라고. 알았어. 풀메입니다. 공연하고 왔습니다. 집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 기회는 아니요, 지금 기대 중입니다. 이게 명란자. 내일은 유가명이 아주 덜 힘드시네요. 누구야? 상아야? 유가명 내일 타이밍 잘 맞춰서 들어가고. 골전, 골전 장군님. 첫 공 올리고 해서 한번 인사드리려고. 수영이요. 뭐 이렇게 많이 들어와 민망하게. 주방역까지 들어왔네. 수영이 형 오늘 고생했어요. 수영이 형 오늘 너무 잘하지 않았어? 약간 수영이 형 보면은 사람 아닌 느낌. 칭찬 많아서 제가 다 뿌듯해요. 칭찬이 많나요? 감사합니다. 수영이 형 너무 좋죠. 저는 러시아 열차 은이에요. 아니에요. 러시아 열차. 러시아. 러시아인가요? 클렌징 전입니다. 2월의 대륙장 메이커입니다. 소리가 작아요? 잘 들리나? 라이브는 화장 지우기 전에 아직 저 엄마 아빠가 작아가지고 목소리 크게 하기가 좀 그렇네. 유겸이 형. 네, 내일은 엔톤으로 유겸이 형이 나옵니다. 쌍아 뭐가 웃긴데. 내일 극장 가서 라이브 한번 킬까? 수영이 형 고생했어요. 수영이 형이 소대에서 항상 사람들이랑 손 잡아주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힘이 많이 돼서 오늘은 수영이 형을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 형, 나도 감동이었어. 진짜 오늘 끝나는데 울컥하더라. 오늘. 사실 우리가 많은 일이 있었어가지고 서로서로 의지하면서 많이 했거든. 믿을 사람이 우리밖에 없었어요. 소리가 작게 들리시나? 제가 인스타 라이브를 최근에 안 한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졌는데 제가 요즘 공연 첫 공 올리기 전까지 오늘 전까지 어제까지 좀 뚱뚱했거든요.
아직까지 똥똥똥하고 오늘 조금 말라서 느껴봤습니다.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사나요? 네, 아직도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 씻었습니다. 주영이 형 잘 자요. 네, 어제까지 되게 뚱뚱했어요. 그리고 오늘 살이 빠진 거여서 좀. 계속 캐디 뷰티야. 엄마 아빠가 자고 있어서 나중에. 그런 누나도 왔네. 자, 우리 팀 다 모이시다. 여기서 회식합시다. 하루 만에 살 빠지죠. 하루면은 한 5kg 빼죠. 키스신 언제 할 거야? 뭐 키스신까지는 아니고 그냥 뽀뽀신이죠. 키스신은 아니고 얼굴이 분장 때문에 흑입니다. 네, 다섯 개. 아니, 이 정도로 태워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뚱뚱뚱, 아이, 그러나. 뭘 너무 해놨군요. 아이, 그란 누나가 맨날 아메리칸 라쿤이라고 해요. 그 약간, 그 뭐야 베이지색 애들 밥 씻어 먹으라. 순간 피곤해서 멍때렸네. 네, 오늘 아무튼 다사다난한 첫 공을 올렸습니다. 쌍꺼풀이야, 쌍꺼풀 잘. 너글너글 잘 자나도 그러나. 잘 자요, 내일 봐. 밥 먹었어요, 끝나고. 그러나 맨날 와가지고 뭐 먹고 있으면 씻어 먹으라 그래. 조금 닮았다고. 눈이 점점 감기네. 9월의 신혼여행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신혼. 저도 얼른 돈을 모아서 결혼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어떤 코리아? 목표 몸무게 팬텀 싱어 했을 때 몸무게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러려면 아직 6kg나 더 빼야 돼. 세중님 솜사탕 대면 맨날 그라 누나가 솜사탕 씻어 먹으라고 그 영상 있잖아요. 솜사탕 씻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없어졌네 그래서 막 찾는 거. 그리고 또 달라고 하죠. 제 결혼은 되지만 세중님 결혼 안 돼요. 나도 얼른 결혼해야죠. 너무 말랐어요. 근데 그때가 더 보기 좋지 않나? 지금은 확실히 살이 많이 올라서 누워있으면 뱃살이 약간 흘러내려가지고. 언제 주무시러? 곧 잘 거 이제 씻고 바로 자야죠. 뭐 또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연남동 비스트로? 무슨 이야기를 전달했던 거죠? 우리 엄마가 결혼도 더 늦게 하라고 하셨어요. 서른 넘어서 6kg 빼야지.
지금 나쁘지 않아요. 아니요, 나쁘지 않은 정도는 안 돼요. 훌륭해야지. 어, 지붕이요? 마른 남자 매력 없어요. 마르고 튼튼한 남자. 인증해 주시지 않으면 뱃살 믿지 않겠습니다. 로마, 로마요, 로마요. 오, 졸려서 응원응원 맞아요. 안 좋냐? 응원응원 맞아요. 안 좋냐? 맞아요. 스테이크 좋은 고기. 차서 집에서 가끔 해 먹죠. 클렌징은 오일 써요. 오일 많이 쓰고, 오일 쓰고 펌하고, 그게 제일 깨끗하게 지워지는 것 같아. 뭐 오일이 안 좋다는 얘기도 있는데, 오일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와서 드셔보래요. 한번 가야겠네요. 혹시 어딘지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가서 맛있게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감이라도 사라지는 게 싫어요. 어떠셨어요, 오늘 엔딩? 그냥 너무 긴장해가지고, 이 정도로 긴장한 공연은 처음인 것 같아요. 데뷔했을 때보다 더 긴장하고 한 것 같아요. 제 친구 나폴레옹 앙상블이 누구? 누구? 앙상블 누구? 윤위지님. 왜 긴장해? 아, 승범이. 아, 진짜. 31일부터 8월 9일까지 동유럽 여행 가요. 저는 유럽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맛집이나 관광지를 추천을 못 해드리겠네요. 아, 승범이 친구분이시구나. 보러 오세요, 공연. 긴장하신 게 그 정도라니 세종님 칭찬밖에 아닙니다. 너무 긴장 많이 해서 실수도 진짜 많이 했어요. 오늘 실수도 많이 하고 말도 좀 편안하게 안 나가고 긴장을 너무 해서 26일 낮에 매번 아 제가 옛날은 아니고 얼마 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그 보도지침 할 때 공연을 12일을 쉬고 다시 공연하는 날이 있는데 너무 무대 감각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다시 올라온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집중을 정말 못한 날이 하루 있었어요. 보도지침 할 때 딱 하루 있었는데 그때 생각했죠. 진짜 무대 감이 떨어지지 않게 공연 기간 내내 유지해야 되는 걸 처음 느꼈어요. 왜냐면 연습이 어느 정도 돼 있으면은 쉬다가 한번 모니터 한 정도로 하고 왔는데 그날 완전 공연을 많이 못했죠. 6월 4일 공연이 그 날짜까지 아마 그럴 거예요. 6월로 넘어와서의 공연이었을 때 그때 아 너무 힘들었어요. 그날 끝나고 이제 형들이랑 막 그때 닭 한 마리 먹고 맥주 한잔 하면서 했는데 아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뭔가 여태까지 잘 쌓아오면서 열심히 했던 게 무너진 느낌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집들이 지친 I dream to dream 세준이 파트 너무 좋아서 제가 본 날이네요. 하필 그날 너무 힘들게 아 근데 태경이 형 뭐 선아 누나 아니 뭐 수영이 형 그러니까 나폴레옹 탈레랑 조세핀이 실수하고 막 약간 이런 거는 뭐 이해해달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저랑 비교하면 안 되는 게
저는 이만큼 나오고 나폴레옹 탈레랑 조세핀은 다 어마어마하게 경수형이랑 한다니까 경수형이랑 형훈형이랑 했을 거야 한 번씩. 아무튼 분량이 워낙 많아서 외울 것도 많고 맞춰야 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게 워낙 많아서 그래서 저라면 그 선배님들이죠. 선배님들하고 비교하는 거 너무 노력하는 모습 칭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정배 내년에 포도지침 다시 돌아올까요? 민우 형 우리 나폴레옹 팀 다음에 우리 공연에 아주 비타민 같은 존재죠. 주민우 형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돌아오면 정배. 돌아오면 정배 말고 다른 역할을. 사실 정배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죠. 저랑 맞는 캐릭터도. 제가 보듯이 내년에 하겠죠? 보듯이지만 저한테 너무 소중한 작품이라 저한테 가장 소중한 작품이에요.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걸 다시 생각하게 해줬고 무대 위에서 정말 기쁘게 웃을 수 있었고 슬프게 울 수 있었던 공연이라. 남자 여기요? 남자는 솔직히 제 역량으로 지금 좀 힘들 것 같아요. 대본형하고 연동형이 너무 세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대본형이 연락했는데 대본형 맨날 저를 죽이려고 해요. 뭐만 말만 하면 죽인다 기세면 죽인다 연락해라 연락 안 하면 죽인다 기세 좀. 공포극 전 막 쪽 막 좀 엄청 신나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 막 킹키부츠 아니면 막 그 이름 갑자기 생각나지? 옛날에 마이클 형 했던 거 그 갑자기 생각난다. 이름 프리실라 로코쇼도 지금 나중에 그 집들이 지침 때 와가지고 대훈이 형한테 뭐라 좀 해주세요. 맨날 죽인다고 하냐고 해. 그때 그 안산은 그 뭐 다른 이제 뭐 공연이 언제 지금 이제 연말에 올라올 텐데 아쉽게도 같이 하지 못하게 돼서. 킹키부츠가 너무 해보고 싶죠. 하고 싶은 공연은 너무 많죠. 제가 이제 잘해서 오디션을 보고 마음에 들어야 이제 하는 건데 서로 아껴주고 인사주고 사랑하자. 김정규 서로 아껴주고 믿어주고 사랑하자. 이게 저 군대 있을 때 하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근데 후임이 들어와서 저 소리하네. 특사들도 너무 아까운 작품이죠. 사랑하는 우리 형, 제 연락을 해야 되지 않겠니, 정글? 여기서 이렇게, 심한 말은 못하겠고. 저는 게임 얘기 하시는 줄 알아요. 로단 페비스 사투리 억양이 되시는군요.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이 다 대부분 저세중이 한테 많이 맞았어요. 부정하진 않을게요. 많이 때렸어요. 정규 잘 때 때리고 눈 뜨면 때리고 눈 감기 전까지 때렸어요.
ELF족이 뭐죠? 그리스. 그리스도 옛날 컨택했었어요. 좀 옛날에 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하고 있을 때. 그렇죠? 그래서 두도시 노래 좋아해요. 그래서 I can't leave girl도 많이 부르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 막 모든 사람들에게 착하고 약간 선량하고 어떤 이미지인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제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폭력성도 어느 정도 있고요. 뭐 여기에 정규가 계속 들어와 있으면 계속 폭로할지도 모르지만. 유시지 지금 나온 작품들 다 했으면 좋겠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어? 전 고3인데 수능 끝나면 공연 보러 갈게요. 공부 열심히 해서 수능 잘 보시고 공연 보러 오십시오. 배우님 안에 지키는 아이들가 있어요.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겉에 있어. 자기 성격 속에 빨래, 연극. 친구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 이미지 메이킹 하는 모습이다 라고. 친구들이 착해보이는 척 하지 마라. 정규가 기세종 배우님과 아주 선량한 사람 맞습니다. 아주 많이 비꼰다 정규야. 대구 가면 보자. 곧 대구 갈 것 같은데. 몬테크리스토 알버트. 유겸이 형이 알버트 해야죠. 브래드. 부산에 부산에 친구들 있기만 한 부산에 친구들 있긴 한데 부산은 제가 자주 못 가는 거. 이미지 메이킹도 기술이죠. 솔직히 근데 나 정도면 진짜 이미지 메이킹 안 한 거다. 전 진짜 방송 나왔을 때 다 제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대구 도착하자 막 대구 떠날 때까지 그렇게 막 때리진 않아요. 너 꿈속 오랜만입니다. 마침내 제가 제 노래가 난다. 인천 하이레벨은 제가 지우고 싶은 단어 선택이었는데 하이레벨이라니 너무 좀 없어 보이는 단어 아니었나 라는 생각. 그 방송 간 날 누나한테 문자 왔더라고요. 하이레벨 뭐냐. 영어 못한 것 같은데. 봤죠? 들어오자마자 죽이는데. 태곤이 형 방금 형 얘기했어요. 형이 맨날 나 보면 죽인다고 했던 거. 태곤이 형의 실체입니다. 무대 위에 있는 태곤이 형의 착한 모습에 속으시면 안 돼요. 선풍기. 형 지금 술 마신 것 같은데. 조만간 대본이 형이 절 죽일 예정입니다. 너의 이름은 곤이야? 너무 웃기지 않나? 처음에 내가 단톡방에 먼저 올렸던 건데. 항상 점을 붙여. 죽점 2점 다. 제주 보디카. 아이고 다음에 또 공연할 때니 그때 세종이 죽이면 어떻게 되는지. 대건이 형이 생각보다 좀 세서. 대건이 형 너무 좋아. 대건이 형이랑 또 저랑 같이 하고 싶다. 이제 공연 오픈하면 다른 공연 보러 가기 괜찮죠?
정표 형에 대해 사진에 좋아요 누르고 다닌다고요? 왜? 눈이 점점 작아지면 알아요. 눈이 크게 뜰 열정이 없어 이제. 노래 제가 제주도에 놀러 갈 예정인데 제주도에서 뭐 어떻게 뭐. 세종역 군대 때 건물지 안에서 고양이 키웠어요. 맞습니다. 그때 고양이를 좋아하기 시작했나? 뭐 본격적으로 그건 아닌데. 대구형 왜? 대구형 갑자기 사랑한다고? 건물대에 고양이를 키웠다라는 얘기가 되게 오, 야 정규야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활동성 있는 고양이를 건물대 안에서 가득 키운 것처럼 일주일 정도 된 고양이가 있어서 이만한 고양이가 이제 겨울에 밖에 있었는데 후임이 이제 잡초 제거 같은 걸 하다가 고양이가 밖에 혼자 또 돌아다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따뜻하게 해줘야 되나 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일주일 눈도 못 뜬 새끼 고양이였어가지고 때리고 있다가 아 이거 어떡하지 왜냐면 군대에서는 못하니까 뭐 아무것도 고양이 우유도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엄마를 찾아주는 게 더 낫나 해서 좀 따뜻하게 한 다음에 밖에 내놓으니까 엄마가 다행히 물어갔더라. 앞에 손이 작진 않은데. 눈도 못 떴어요. 눈을 못 뜬 게 일주일 정도니까.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이 고양이를 좋아한다라는 동물 애호가인 척하면서 이미 좀 얘기한다고 얘기 많이 하는데 동물을 좋아해요. 동물을 좋아하는 건 사실이야. 동물을 좋아하는 건 사실인데 동물들을 괴롭히는 것도 좋아해요. 애들하고 장난치는 걸 좋아해서 헤딩 가고 싶죠. 제주도는 무조건 놀러 가죠. 놀러 가고 먹으러 가죠. 네, 전 때릴 때 착하게 때려요. 저는 네 생각보다 이미지 메이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있죠. 몰라 주변에서 그러더라고. 아, 난 똑같은데. 눈을 뜨세요. 이 정도 전 있습니다. 대구는요. 제가 보도지침에서는 폭력성을 많이 못 드러냈어요. 아무래도 형들이 그래서 또 대구 형이 한 폭력성 하시니까 집들이 콘서트 오세요. 대구 형이 있으면 무조건 재밌습니다. 대구 형이 있으면 무조건 재밌어요. 도쿄 놀러 가고 싶다. 연말에 지금 작품이 뭐 아직 잡혀있는 게 없어서 예정이 작품이 없다면 여행 갈까 생각하는데 대구형은 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네 사람도 동물이니까요. 증인이 났는데 제가 아주 착하게 맞아줬습니다. 정규야 그래 대구 가서 보자. 어찌 폭력적이겠습니까? 또 다 장난이죠. 대구 형 솔직히 술 먹었지 지금. 대구 형 항상 술 먹었다. 승승장 약간 대구 형 지금 말든 세주만은 지금 술 앞으로 승승장과 할 것이다. 그런 느낌인데
오각거리. 유, 형 신났는데 지금. 아, 100원 정도라니까 재밌네. 캡처해서 얼른 물리세요. 근데 굳이 지금 안 캡처해도 자주 형 저래가지고. 다음에 세준이의 썰을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뭐 얘기할 게 없다. 정규현 대본 형 나도 형 사랑하고 부른다 이거 요즘에. 아 모두 지침 나도 그건 팩트. 그럼 사랑한다는 건 팩트 아니고 저요? 저는 술 1도 안 마셨대. 저 술 먹으면 얼굴에 티가 다 나요. 제가 아마 술 먹고 방송할 일은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제주요. 약속이요. 약속까지. 빨라도 10월달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요? 나플령이 끝나고. 세주야 사랑한다. 너 용기 너무 좋고 사랑한다. 아 형 나는 매번 느끼지만 용기는 뭐 누구나 그렇지만 계속해야 되지만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진짜 보도위치 하면서 진짜 많이 느꼈어요. 내가 아 용량이 딸린다 라고 이제 매 공연하면서 채워지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이제 내가 아직 너무 작구나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해요. 솔직히 이게 진짜 이미지 메이킹이 아니라. 근데 대본 형이 진짜 좋은 얘기 많이 해줬어요. 대본 형한테 의지도 많이 했고 뭐가 안 풀릴 때 대본 형한테 많이 물어보기도 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공연 끝나고 다 막공까지 다 하고 나서도 대본 형이 너무 좋은 말 많이 해주고 뭔가 멋지다. 아니 자책이 아니라 그냥 겸손, 아니 겸손이 아니라 그냥 진짜로.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제가 계속 뭔가 하더라고요. 연기를 하든 노래를 더 연습하든 연기를 더 연습하든 생각을 5분이라도 더 하든 전 부교입니다. 대곤형 일하다가 분명히 이제 난 간다 잔다 이러면 이러고 나갈 거예요 곧. 전화할까요? 전화하면 이게 끊기긴 하는데. 이거 끊고 대본이 형한테 전화해. 대본이 형 그래 나폴레옹 보러 와요. 대본이 형은 초대해줘야지. 하고 싶다. 영국도 너무 재밌어.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 출근해야 되는데. 내 사랑 계세요. 아, 사랑 얼마나 하는 거야? 얼마 전에 이제 보도에 지금 팀 모였었거든요. 그 윤호 형 미국인데 영국 가는 것 때문에 휘 범생 나 아직 못 봤어. 그래서 모였는데 원래 연습 끝나고 10시 넘어서 11시쯤 가기로 했는데 그때 제가 대상포진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제가 리허설 때까지 몸이 진짜 안 좋았었어요. 약간 저 중학교 때 장염 걸린 이후로 이렇게 안 좋았던 적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못 가고 영상통화했어요. 태곤이 형 그때도 아니야 다를까 죽인다라고 얘기했고. 네. 대상포진이 확 온 건 아니고
대상포진 소견이 있었는데 그게 여기를 손을 못 댔어요. 얼굴 반에 여기에 손을 대면은 이렇게 오면은 온몸이 아파가지고 오른쪽 머리부터 이렇게 여기 밑에 광대 밑에까지 손을 못 댔어가지고 근데 소견이 있다 뭐 이라고 해서 그냥 약 먹고 두통약 먹고 진통제 계속 먹고 스트레스 때문에 이러고 하는데 그 지금 괜찮아서 지금 괜찮아요. 휘를 말도 안 되는 개그 치면서 웃고 있다. 보기 힘들 것 같은데 휘가 말도 안 되는 개그치. 지금 다 나왔어요. 금방 괜찮아졌어요. 왜냐면 지상이 대상포진 되게 심하게 왔었어요. 지상이 대상포진이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상윤이 형이 좀 그 다음 오고 그 다음 제가 좀 이렇게 왔는데 그때 우리가 너무 힘들었어. 보고 싶어요. 술 취한 거. 전 술 취해도 이거랑 똑같아요. 술이 흡수가 안 돼가지고. 프로폴리스. 네. 근데 이게 확실히 먹는 것도 중요한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어쩔 수 없나 봐요. 내가 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 대곤이 형이랑 술 먹고 한번 방송할게, 그럼. 약속할게. 대곤이 형이랑은 자신있지. 수연. 많이 올라. 근데 대곤이 형은 이제 술 먹으면 했던 말을 좀 같은 말을 많이 하긴 한데. 그때 들어오신 분들 이해해 주시고. 지금 안 들어오신 분들은 설명을 해주세요. 원래 대건이 형은 술 취하면 좀 했던 말을 몇 번 정도, 계속은 아닌데 몇 번 정도 한 두세 번까지는 이해를 해달라고. 또 똑같은 얘기하죠. 멍때야. 자, 사실 오늘 이거 라이브를 킨 얘기는 이유는 뭐 이렇게 수다 떨려고 한 것도 있는데 사실 인스타에 사진 올리면서 글을 쓸까 하다가 내일 쓸까 하다가 라이브까 하다가 라이브 보일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그냥 뭔가 오늘 공연하는데 샤롯데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극장 중에 하나니까 샤롯데에서 노래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최후의 성전이라는 노래를 하고 있는데 막 이 극장 전체에 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순간 너무 좀 이상했어요. 막 찡하다 감동적이다 막 이게 아니라 좀 되게 이상했어요. 왜냐면 처음 시작할 때 너무나 의심하면서 시작했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계속했고 그거는 뭐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고 계속 해낼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보다 해낼 수 있을까라는 역량이 될까 내가 그리고 그 이 직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극장이 이렇게 목소리가 채워지고 있으니까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데뷔했을 때 솔직히 막 이제 저는 이제 앙상블을 또 오래 했으니까 앙상블 하면서 힘든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앙상블이 힘들다기보다 제 심적으로 힘든 게 있었죠. 근데 사실 뮤지컬은 앙상블이 90%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앙상블을 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앙상블들의 힘, 형, 누나들, 동생들, 친구들의 힘으로 가는 거고 그들이 받쳐주면은 그거에 얹어서 해내기만 하면은 그건 좋아진다고 그냥 저는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힘든 위치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앙상블들이 나와서 제가 공연 볼 때는 앙상블들이 나와 있을 때 박수를 제일 열심히 치거든요. 왜냐면 제일 멋있어서 제 눈에는. 내가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그냥 너무 오늘 행복한 날이었다고 말하고 싶어서. 참 대박이야. 시작했네. 아무튼 저는 10월 22일까지 엔톤으로 샤롯데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을 테니 로슈 분들은 예매해서 먹고 싶지 않은 저를 보러 오셔도 좋고 나폴레옹을 보러 오셔도 좋고 탈레랑도 좋고 앙상블 분들을 보러 오셔도 좋습니다. 모든 캐릭터를 매력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캐릭터가 다 매력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를 보러 와주시면 감사합니다. 통장 강탈해 가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통장을 주셔도 괜찮아요. 비번호랑 같이. 또 장미 투척하라는 게. 투척해주세요. 처음 때 있을 때 던져주세요. 맞아요. 졸리지. 맞아요. 졸리지 빨리 분장 씻고 자야겠어요. 아 넘버 스포가 지금 제 노래가 오픈된 게 없어서 공연을 보러 오시면 이렇게 홍보해야지. 네 형 자야지. 오늘 너무 피곤하다. 그럼 저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본이 형 카톡 갈게요. 전화 대본이 형이랑 전화하고 싶어요. 대본이 형 전화할게요.